내가 지난번에 또 거기 부흥회 갔다가 점심을 먹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묻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어떤 강사님이요, 부흥회를 갔대. 장로교회야. 아무리 웃겨도 안 웃더래. 아무리 웃겨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웃냐. 여기는 뭐냐면 장경동이나 와야 웃는 거냐. 왜 이렇게 안 웃냐 도대체.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래. 강사님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얘기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웃겨도 안 웃어요 도대체. 그랬더니 당회에서 웃자고 결의를 안 했습니다. 강사님이 웃기면 웃자고 당위에서 결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못 웃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당위에서 웃음조차도 이제는 관할하는 권력기관이 됐다라고 하는 풍자적 의미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꼭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어쨌든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나왔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기에는 그것이 또 사실에 근거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다고 보면은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목사로서 가장 좋아하는 교인 1등 순종하는 교인, 게임이 안 되게 더 좋아하는 교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인, 게임이 안 되게 더 좋아하는 교인 1등 자기가 잘 되는 교인입니다. 자기가 잘 되면 나는 그냥 좋아. 그게 목사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야. 그러면 뒤집어서 목사를 최고로 괴롭히는 교인은 누구요? 자기가 안 되는 사람.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잘만 되세요. 목사를 씹어서 잘 될 수만 있으면 그냥 씹어서 잘 되세요. 근데 목사 씹어서 잘 될 것 같지 않기에 씹지 말라는 말이지. 저는 목사 씹어서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목사한테 못해서 잘 될 수만 있다면 못하고 잘 돼. 근데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 다른 목사님 몰라도 난 그래. 난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교인이 누구냐? 아프는 사람입니다. 교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나는 신방 가면 이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하고 한판 붙습니다. 상식선에서 한판 붙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목회를 했다면 이런 사람 다 고쳐놓고 가셨을 겁니다. 주님은 환자를 100% 고쳤으니까. 근데 왜 날 보고 목회를 하라고 해놓고 이거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목회를 직접 하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하세요. 나는 막 기도가 왜 이렇게 말이 되나 몰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기도가? 말이 되잖아. 아니 주님이 목회를 직접 하면은 고생 안 할 사람 왜 나 시켜놓고 이 사람 고생시키냔 말이오. 그러니까 주님이 아 직접 하세요. 목회를 나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안 되면은 능력을 주세요. 그 얘기요, 내 얘기는. 네. 아, 그래서 그런지요. 기도면 대책 많이 낫는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안 낫는 교인이 있어,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 화내면 시험 들으니까 웃어가면서 그래. 아프려면 연동교회를 가서 아파라. 우리 이성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서 아파도 봐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그게 목사님 괴롭히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대. 보세요. 나는 진짜 그런 기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딸은 목사 딸이라 그런지 아주 수준이 나오고 영달로 이 출발 자체가.
한 번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막 우리 집사람이 막 밥 먹다 말고 대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것은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냥 조단조단 얘기를 해가지고 왜 대들어. 내가 지금 대한민국 남성의 마지막 보루 같아. 내가 다 넘어지면 이제 남자 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 그 수천 명 앉혀놓고 40대 이상 중에 아직도 자기가 자기 마누라 꽉 잡고 난 흔들었대. 딱 한 명 들더라고. 나하고 두 명 들었는데 거기 남자들이 매가리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갔어. 그것도 난 그게 잘 용납이 안 돼. 아 그냥 여보 말로 해요. 나 단어 듣잖아. 말로. 조용히 해. 말로 해. 말로. 왜 안 해. 내가 눈에다 힘주고 그래. 조용히 해. 막. 그거 막 목소리가 커지니까 우리 딸 보고 우리 딸이 저 말로 엄마 잠깐 와봐. 잠깐 와봐. 데리고 가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니 뭐 조용하니 싸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밥 먹 아니 왜 어디 갔다 오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딸이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딸이 그러더래. 엄마 자녀들 앞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것이 자녀 교육상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뒀대요. 우리 집에 선지자가 따로 있대니까. 나는 제사장이고 우리 딸은 선지자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가 물었대.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 아빠를 쓰세요? 지가 봐도 하나님이 이제 지 아빠를 좀 쓰는 것 같이 느껴졌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딸 보고 그랬대. 나도 꼭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틀리면 우리 딸한테 뭐라고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딸 보고 하는 말. 너 아빠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재밌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같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일리가 있다는 걸 내가 하나 딱 잡은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되죠. 사랑이 식으면 감정의 전이가 끊기죠. 미워하면 감정이 반대로 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이 자기에게 옵니다. 그래서 같이 괴롭습니다. 그 사랑이 식으면 남편이 괴롭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미워하면 남편이 괴로울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근데 이 민족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민족이냐. 미움이 시기가 많은 민족이냐.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할 때 최고로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월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딱 물어가지고 막 두두두두두두 할 때 그 기쁨이 최고로 크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큰 고기 잡아 올라오다가 놓쳐버렸을 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서울대학 합격한 것보다 고놈 새끼 떨어진 게 더 기쁘다니.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시기와 미움이 그렇게 꽉 차있다. 그러나 사랑하면 전이 되죠. 노래 속에도 있잖아.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내 가슴이 더 기뻤고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너를 사랑하기에. 왜 이렇게 개편 찬송도 잘하냐?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기쁨보다 네 기쁨이 더 기쁘고 사랑하면 내 아픔보다 네 아픔이 더 아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 더 괴롭고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 더 슬프고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더 병드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왜 우리의 기쁨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해요. 우울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아니 그래 땅값 보상이 좀 덜 나오면 그거 참고 새기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남대문을 불내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별거 아니죠. 물론 그냥 건물 하나 탔다고 보기에는.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 국보 1호잖아. 어떤 민족의 그냥 자존심이 확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거기 있는 거니까 있을 때 몰랐는데 없어 보니까 그냥 뭔가 그냥 한 삶의 한 구탱이가 막 확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웃을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우울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기쁘게 하는 목사가 나왔으니 그게 장경동 목사라. 어떤 분은 날 보고 자꾸 웃긴다, 뭐 가볍다. 그런데 나는 더 가벼워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내가 우퉁 먹고 추밀해서 죽었어, 솔직히. 웃기는 것은 쉬운 건 줄 알아? 웃겨봐. 쉬운가?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웃음이 귀하더라고요. 웃음이 귀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이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면서 웃겨보려고 그렇게도 안 웃어서 속상한데 나는 그냥 뭐 일주일 노력할 것도 없이 그냥 살살 얘기하면 이렇게 기쁘니. 지금 여러분 웃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해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걱정하다가 오늘 채직 세미나 가서 저 웃는 거 봐라. 아이고 저 내 새끼. 나는요 그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하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난 참 그것이 뭐 나는 꼭 내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것이 감사한데 자꾸 지금도 이렇게 레이더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들려와요. 그분의 의도가 그분의 음성이 이렇게. 물론 뭐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하면 뭐 그러면 집이는 안 들려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들려올 거 아니야. 그렇죠? 들려와 이게 자꾸 그렇게 들려오는데 내 하나님 뭐 그랬어요. 하나님 뭐 실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뭔 실수하냐 그래. 하나님 그것도 아직 모르세요. 내가 뭔 실수하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 잘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사랑한 건 잘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사랑한 거, 요셉 사랑한 거, 바울 사랑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 게 실수한 거예요. 난 솔직히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억만 천만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너무 부족해. 그래서 실수했다는 말은 미쳤다 그 말이지. 물론 하나님 인간 사랑해서 본전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미쳤지. 그나마 아브라함이 본전 줬어. 독자를 주었더니 독자를 또 주잖아. 이렇게 부마시 사랑. 다윗은 그래도 있겠더니 엄청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미쳤다면 여러분 사랑한 건 부도지. 뭔 말인지 알지? 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미쳤다면 여러분 사랑한 건 부도야.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거지. 나를 사랑한 거 손해봤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손해 안 봤다 그래요. 손해 안 봤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여지껏 내가 믿어온 것은 잘 못 믿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모양이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이제 앞으로는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많이 갚아서 품맛이가 되는가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네. 앞으로 잘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또 말씀하시는 네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손해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더 못 믿는다 할지라도 네가 앞으로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손해가 아닌 것은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은 손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야. 사랑은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장사 속으로 변해버렸는지 알겠지? 우리가 굉장히 영감 있는 찬송도 보면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가 받은 건 많은데 갚은 것은 적으니 뭐 이런 찬송.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은혜로운 찬송인데 그 은혜로운 찬송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부르는 찬송이더라고요. 갚아도 빚진 자처럼 사는 것은 사랑의 정확한 의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빚을 갚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갚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갚거나 안 갚거나 상관없이 사랑했는데 자 여기서 또 부작용 그러면 뭐 지금 잘하고 있는가 보네 아니지 사랑을 알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랑을 알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빚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와 상관없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안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안 지켜주고 상관없이 사랑해야지 아멘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듯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집사님 왜 집사님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녀 나 웃을 일 없어 근데 다들 몰라 그 웃음이 내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웃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내 기쁨을 갖고 기뻐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 감정을 가져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감정을 못 가져온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나는 말을 진짜 잘하냐 진짜 이게 말을 저 자식은 잘 나가다가 지 자랑을 했어 이게 내가 수준이 안 돼서 그래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막 내가 스스로 감격해가지고 막 내가 한 번은요 포항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그게 또 영감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 막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예배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거든요 그죠? 둘 대배는 대배 약속 저녁이면 저녁 예배 또 새벽이 약속 그때마다 그분은 일찍 오셔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오기를 근데 언제부턴가 새벽에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내가 안 나가는 거야 수도 없이 빠진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우리는 그냥 빠졌다 그지만 주님은 바람 맞은 거예요 그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안 나갔어 바람 맞은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은 그냥 새벽에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맞이하는지 아이고 내 새끼다 아이고 내 새끼다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근데 못 나갈 때는 오늘도 안 나와 오늘도 안 나와 그 실망감 네 그래서 하나님 바람 맞히지 말라고 예배 빠져서 예수님 바람 맞히지 말라고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 맞아 우리 같으면 열 번 삐치고 백 번, 만 번, 천 번 삐쳤을 텐데 주님은 한 번도 삐치지 않고 오늘도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딱하지 않냐고 바람 맞히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또 들려 그 얘기하지 말래 내가 바람 맞는다는 얘기하지 말래요 왜요? 계속 주님 바람 맞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지 말래 주님이 바람 맞은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거야 내 새끼 힘들다고 새벽에 기쁨으로 나올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는 기쁘니까 주님도 좋은데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어느 썩을놈 새끼가 새벽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응? 이놈은 새벽 예배 때문에 예수를 너무 일찍 믿은 것이 실수야 내가 응? 아니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볍게 가면 될 걸 몰라고 일찍 믿어가지고 이거 이제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거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랑으로 사랑은 상대편에게 부담 주는 거야 여러분 예물도요 기쁨으로 성경을 전부 보세요 즐겁게 내는 예물을 받아라 즐겨내는 자를 할 때 전부 기쁨이 예물 속에 드릴게요 예배 속에도 기쁨이 다 그러니까 예물 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 썩게 무슨 재직 세미나 이 헌금은 또 누가 헌금은 만들어가지고 그냥 에이씨 돈도 돕는 놈인데 그냥 뭐 하지 마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부담이 된다는 건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다 기쁨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님들로요, 새벽 예배 때문에 목회 못 얻었다는 분도 계신가 하면 새벽 예배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난다는 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새벽 예배. 왜 그래요? 충만하면 새벽 예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충만하지 못하면 새벽 예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똑같은 예배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격이 생각이든 말이든 이제 그분이 집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무슨 집사? 이거 귀신 들린 집사지 이거. 근데 문제는 이제 10년째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년째. 10년째 뭘 줘야 돼, 이거? 권사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왜 안 주면 저는 무슨 집사도 가분해요. 이래야 되는데 뭐 돈 안 내면 뭐 권사 어림없어. 우리 교회는 꼭 말, 여러분 진짜 그게요, 성령의 인격 아닙니다. 벌써 말을 그렇게 휘지 마세요. 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말을 해도요, 성령의 인격적 말을 하세요. 아멘. 네, 전 부족하죠. 설령 유족한데도 안 시켰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기대치에 아직 내가 부족하지요. 더 열심히 하면, 아니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솔직히 권사 달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예수 믿다 보니까 권사가 주어지는 거지.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성령의 인격적이지 않는 언어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자꾸 씹어대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권사 하나 더 줘버리는 게 낫지, 안 주는 것보다. 그냥 줘버려. 씹히는 것보다 낫지 그냥. 그 줬어. 그리고 이거 귀신 들린 권사지 뭐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18년째 생긴 거지, 18년째. 이제 뭘 줘야 돼, 이거? 장로 줘야 돼. 이건 줘야 돼. 왜냐? 안 주면 나간다는 거요. 근데 절대 본인이 장로 안 줘서 나갔다고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등신은 하나도 없으니까. 꼭 하는 말이 있어. 은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트집을 찾기 시작해. 거기다 딱 걸고 나가는 거. 그나마 나가는 건 훌륭해. 더 고약한 건 쫓아내 또 목사님을.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가도 안 좋고 쫓겨나도 안 돼. 줘버려. 장로 열이 있나 열하나 있나 뭐 하나 더 줘버려. 그 줘버려. 그러면 이게 뭐 귀신 들린 장로지 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요,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 얼르고 자리 잡는 데는 천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혜가 와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귀신의 지혜가 있어요. 귀신의 지혜로 사람을 끌어요. 이단들 보면요, 정말 미혹의 영의 지혜가 넘쳐 흐른다. 교인 몇 명 가면 꼭 소문을 이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천 명 나갔대요. 눈을 실룩거려가면서 신천지로 다 넘어갔대요.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자,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게 있을 법한 거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요. 여러분이 있을 법하다고 그랬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있을. 자, 그러면 목사 속에도 머들린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 속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라는. 그런데 그 중요한 타이밍을 하나 내가 얘기하고 갈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가봐봐. 요한복음 13장 찾았죠? 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뭘 해라? 예수를 팔아라.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팔기는 누가 팔았어? 유다가 팔았지. 근데 그것이 하기는 지가 했지만 생각은 누가 줬어? 자, 뭐 예를 들어서 재직이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 목사님을 쫓아내긴 냈어. 근데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쫓았어요. 그거는 당신 얘기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왜? 잘 봐요. 다윗 전 왕이 사울이야. 요게 가라지야. 요게 알곡이고. 항상 이렇게 대칭으로.
사울은요,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요,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요, 이거. 여러분이 사울을 쭉 읽어보면요, 아유, 이거 진짜, 이거 누가 가서 폐지기 버리다, 이런 새끼들이 아주. 이놈 안 죽였더니 제사장을 85명을 잡아 죽여, 이놈이. 세상에. 제사장을,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85명을 잡아 죽여. 거기서 이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회개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가 버렸어. 사울의 일과가 뭐냐면 다윗 잡아 죽인다고 3,000명 군사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이 일과예요. 다윗이 영등 보였다면 영등 보러 가고 종로에 나타났다면 종로로 가고 일과예요. 그게 일과.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붙였어. 다윗이 굴 속에 숨었는데 바로 입구에서 잠들어 버린 거야. 보초고 뭐고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러면 다 생각하기를 이야 하나님이 붙였다 이건 할렐루야 하고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안 죽이고 옷깃만 잘라가지고 멀리 도망가.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라니, 나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나이다. 이놈들아 임금님 잘못이어라. 내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다면 너 임금은 내 손에 죽었다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또 사울이 다윗아 네 목소리냐, 내가 잘못했다. 이게 뭐 도대체 변덕이 팥죽을 트대 이게. 왜 귀신 들려서 그러지. 결국 지가 자살해서 죽어버리더라고. 보세요. 그냥 지가 자살해서 죽어. 그러면 놔두면 지가 자살해서 죽을 걸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면 역사는 선왕 다윗을 죽이고 왕, 아,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 속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살면 사는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한번 나를 봐야 돼. 네. 현실 속에서만 나를 보지 말고 참 이 지혜로운 양반들아 역사 속에 나를 보란 말이오. 성경이 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은 역사야. 아담이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아벨이 어떻게, 다 역사야. 성경은 역사야.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인 거요. 그냥 뭘 내가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오. 그게 다 역사 속에 다 남아 있는 거야. 교회도 50년이 되면 뭘 만들어요? 50년사 만들잖아. 100년이면 100년사 만들고. 교회도 역사요. 인생도 역사요. 다 역사요. 그거를 내가 굳이 손대가지고, 어?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틀린 말은 아니잖아. 미친 개 같아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게 기다림이에요. 봐요! 사울왕 미쳐 다닐 때 다윗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 하나님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요. 왜? 사울이 회개할 때를. 왜? 사랑하니까. 미친 개 같은 왕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역을 맡은데 우리. 그게 하기는 유다가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소스를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한국 교계가 팔딱 뒤집어져야 할 영적인 비밀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성령의 소스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소스를 받고 있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 많이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알곡을 뿌려놨어. 그러니까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가보니까 가라지가 자라. 깜짝 어미 어미 예수님, 왜? 우리가 알곡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네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뭘 뿌리고 있어? 근데 이 가라지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 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생각을 넣는 단계가 있고 내주어는 단계가 있구나. 이게 영적인 비밀을 요 한 구절 갖고 내가 지금 찾아. 그러면 성령도 밖에서 감화로 역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주로 역사하는 단계가 있고. 에? 성령도 감화와 내주가 있듯이 마귀란 놈도 생각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주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별로 없어. 그냥 내가 나도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전해서 성경에 있는 걸 보고. 네, 아니요, 이거 내가 가서 따져야 돼. 내 이거, 네,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나는 이거 못 참어.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은 아니잖아. 에?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요? 그걸 왜 분별을 못 오냔 말이오.
그거를 가룟 유다 이 정신이 저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에? 저게.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하게끔 부인하게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공했어. 주님 모른다고 세 번 몰라. 그냥 몰라 이러면 되는데 몰라. 아, 그 새끼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래버렸네 그냥.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또 그때 쳐다본 베드로 예수님의 눈빛이 이런 놈 새끼야 모르겠네 왜 모르냐 놈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지. 베드로가 나 미안해서 이제 그 양반 못 본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실족한 거지. 실족.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거예요. 베드로도 세상에 귀신 쫓았고 에? 무리를 걸었고 어설픈 체험 다한 베드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뭘 못하게 할까? 그렇지. 죽으라고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죽으라고 숨이 안 쉬어지면 그게 무효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채찍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고모라 죽어갈 때 아브라함이 뭐해서 그를 살려내? 기도로. 모세가 홍해바다를 뭘로 갈라내? 기도로. 아말렉과 전투를 뭘로 이겨내? 기도로. 엘리야가 갈멘산에 불을 뭘로 땡겼어? 기도로. 다니엘이 사자 입을 뭘로 막았어요? 기도로. 한나가 잉태하는 힘을 뭘로 얻었어요? 기도로. 사도 바울이 옥터를 뭘로 흔들었어요? 전부가 다 기도야. 그러니까 오늘 딴 거 없어.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성경 66권 다 뒤져보세요.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나? 가인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나? 아단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나? 왜냐하면 기도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재직 수련회 세미나 다 좋아. 뭐 뚫어서 가자 오늘? 기도 뚫어서 가자. 기도 뚫어서 가자. 아멘. 그렇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기도가 될 수가 없지. 왜? 이놈이 기도가 되면 회개하니까 못하게 맞겠죠. 이렇게. 기도를. 두 번째. 죽었다 깨내도 전도 안 해. 가룟 유다가 전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죽었다는데 왜? 잘 봐봐요. 어떤 의미로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 누가 내 편이야? 그렇지. 세상 사람이 자기 편이지. 그러니 세상 사람을 예수님 편으로 보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전도 안 하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면 무리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은 생전 가야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보니까 이게 어디 편이냐 이것이. 근데 진짜 그 말이 또 좀 일리가 있는 게 은혜 받으면 뭐부터 하고 싶어? 시험 들면 뭐부터 하기 싫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불이 안 켜졌어. 도라는 갔어? 이렇게 이제 불 켜진 것까지 보면 진짜 프로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물 들어왔어. 물 들어온 게 아니지. 예수님이 우물가에 왔어. 그 여자가 물 들어왔어. 예수님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아, 얼마나 목마르질까? 물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엄마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이 좌것은 목마른 사람은 없어지고 남자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 그 뱃속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 여자가 물길러 오는 게 스트레스면 뭐가 스트레스 아니냐. 남편이 출근하는 게 힘들면 무엇이 힘이 안 되냐. 목사가 설교하는 게 힘들면 무엇이 힘이 벌써 자기가 해야 할 일이 힘들면 딴 일이 재밌다는 얘기인데 딴 일이 재밌다는 건 벌써 탈선됐다 그 말입니다. 목사는 다 죽어가다가도 설교만 하면 힘이 나야 되고 아빠는 다 죽어가다가도 출근 시간만 되면 힘이 나야 되고 엄마는 다 죽어가다가도 살림 시간만 되면 힘이 나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박지성이는 다 죽어가다가도 뭐만 하면 힘이 나야 돼. 그렇지. 박지성 선수 나가 뛰세요. 예 할렐루야 이래야지. 아우 어떻대요? 아우 어떻대요? 그러면 어떻게 선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말을 많이 만약에 축구가 힘들다면 딴 짓을 많이 한 거야. 알아들어? 여자가 살림이 힘들면
벌써 딴짓에 미쳤다 그 말입니다. 거의 이런 지덕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엄마 밥 해야지 하루 썩게 다 먹고 들어 내게 너 제정신이냐 본업에서 이탈되면 본업이 힘들어지는 내 말 명심하세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 할 메인 일이 있는 거야 목사는 설교가 재밌어야 되고 아빠는 출근이 재밌어야 되고 엄마는 살림이 재밌어야 돼 근데 이 여자는 이미 물 떨어오는 것이 스트레스야 나도 물 떨어오지 않겠으니까 물 떨어오기 싫다 이거지 그러면 뭔지 그러냐 신랑 다섯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니 일곱 번째 찾아나서야 돼 지금 바람났어 이 여자 바람났어 그러니까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힘이 나는데 물 떨어오려면 열받칠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요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남편을 대 난 남편이 없는데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 남편 다섯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야 어머 이니 선지자네 잘 들으세요 이니 선지자네 그 말은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어머 이니 점쟁인가 봐그 말은 선지자는 점쟁이적 기능이 있어요 목사님은 점쟁이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하면 그게 데모하듯이 하지 말아 지비가 목사요? 무슨 데모하듯이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물이 맑으면 그 안에 물고기가 보이듯 사람의 심령이 맑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나가서 산을 보세요 산을 다 보세요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면 여러분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딱 아까 산을 보는 순간 이거 오르기 전에 내가 다 사놨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 우리 눈에 언제부턴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자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질 않고 들리질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뭐라고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남편 여섯 있는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더라. 내가 놀래버렸어요. 놀랐어. 예수님 만나면 남편 여섯 있는 여자도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은 신랑이 하나인데도 왜 전도를 못하나? 네? 아 여섯 채워서 그때 하려고? 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편 여섯 있는 여자도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는데 남편 하나 두고 왜 전도를 못해? 이 말도 안 되지 이거. 왜 그런가? 첫째,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 아니면 식었던지. 둘 중에 하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던지. 아니면 식었던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매 맺어가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능력받아서 마귀 새끼를 멸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집사가 집사다워진다면 권사가 권사다워진다면 장로가 장로다워진다면 빼면 또 섭섭할 것 같아서 목사가 목사다워진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고 칭송을 듣겠는가 꼭 빠지면 안 될 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요거도 먹는 사람이야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